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지금 좀 상세하게 지금 골리앗, 버거니 골리앗 앙컷이에요. 지금 앙컷 지금 저희 매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앤데 지금 사육장을 옮겨주면서 했는데 지금 요번에 새로 출시될 이 제품은 네, 골리앗 체육통. 골리앗 체육통이야. 골리앗 성체도 좀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지도 않고 네, 너무 작지도 않는 정도의 사이즈의 예, 골리앗 체육통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아, 만든 지 한 4개월 됐네요, 4개월. 네, 만든 건 4개월 전이고요. 지금 출시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4개월 후가 되네요. 지금 뚜껑은 두 가지 스타일인데, 이렇게. 골리앗용 전용으로 쓸 때는 체육통 이렇게 타공 형태로 뚜껑을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망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타란툴라 쓸 때,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환기는 이빨이 잘 되겠죠? 네, 이빨이 뚫었어요. 네, 근데 힘이 조금 세게 꾹 누르면 깨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지,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와도 안 깨지긴 하는데, 이빨 누르면 깨질 텐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상당해서 웬만한 타란툴라 못 믿는데, 그래도 이 아크릴 체육통 그 특유의 그 집게 있죠? 집게로 잡아주시면 안전하게, 네, 세팅이 될 거예요. 이거 이빨 낀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타공형으로 만든 거고요. 야, 골리앗! 골리앗 은신처, 네, 코르크보드 골리앗 은신처죠? 네, 지금 파전살 싹 뿌려가지고, 지금 소독은 해놨고요. 네, 얘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얘를 넣어줄 거고, 아, 그 전에 골리앗. 골리앗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엄청나요, 지금. 얘를 비교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비교되나요? 거의 지금 손바닥, 그죠? 손바닥만 하죠? 딱 손바닥이네요, 손바닥. 손바닥 사이즈예요. 손바닥 피고 있을 때랑 얘가 피고 있을 때랑 거의 똑같게 사이즈가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앙컷이고 얘가 수컷하고 거의 3개월 합사돼 있다가 수컷만 따로 아시는 분, 네, 저희 영상 편집해 주는 거 도와주시는 분한테 빌려 들었다가 그놈의 수컷이 그분의 앙컷을 냠냠 쩝쩝 네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네 수컷을 키우고 있습니다. 골리앗 버건디 수컷을 네 버건디 양컷을 키우시다가 수컷으로 교체하셔서 네 수컷을 잘 키우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얘는 어디 털을 흘리는데 오 와우 굿 건드렸더니 지금 난리를 피네요. 지금 다리 이빨 들어버렸어요. 짜잔 와우. 지금 탈피 안 한지 지금 매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개월 동안 합사시켜 놨는데 네 독립 보이시나요? 저거 물리면 끔찍합니다. 끔찍해. 네 자체도 지금 어우 앞발 포스가 그냥 쩌네요. 쩔어. 네 사이즈 네 엄청 커요. 지금 비교 대상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드리는 게 나을까? 일반 아이폰. 어? 아이폰. 네. 6S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죠? 6S만 커요. 네. 엄청나죠? 네. 물리는 거 싫어요. 손으로 가까이 안 가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살짝 옮겨 가지고 약간 성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은신처 넣어주고, 물끝은 조그만 거 넣었어요. 그냥 물끝을 저희가 판매하는 거 넣고. 예, 골리앗 은신처를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서 넣습니다, 이제. 골리앗 은신처는 골리앗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은신처, 코르코보드 튜브처럼 되어 있는, 네, 코르코보드 껍질로만 만들어지는 은신처예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죠? 네, 그거를 지금 사이즈에 맞게 넣어서, 지금 보시면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네, 해놓고, 에코스 깔고, 소프트 파이버 위에 깔고, 소프트 위에 까는 거는 아시죠? 일반 바닥재 위에 소프트 파이버 이렇게 깔아놓으면 음식물 찌꺼기나 얘네 배설물이나, 네,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안 펴요. 곰팡이가 잘 안 생기고 그대로 굳어져서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얘는 간단하게 지금 했어요. 지금 살짝 간단하게 해주고,
오늘 좀 바쁜 토요일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한 세팅으로 끝냈어요. 더 이상 다른 거 안 넣고. 네, 그리고 사육장 닫아주고. 얘네는 좀 아구가 잘 맞아서 꽉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이놈의 골리앗은 힘이 넘쳐나요. 네, 골리앗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집게가 필요합니다. 집게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고정을 해주면 골리앗도 절대 못 밉니다. 못 밀고 돼요. 얘는 임신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이 높아서 배도 지금 많이 빵빵하고 해서 제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줄 거예요. 골리앗 이 영상 준비를 그 전에 저희 유튜브 거기 그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육장 받은 지 거의 4개월이 됐어요. 4개월. 네, 4개월 했는데 그 이거랑 같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집게 하나, 네, 집게 둘, 네, 이렇게 두 개만 집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네, 절대 타란툴라 힘으로 절대 열리지 않고. 네, 이 사육장하고 같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지금 많은 다른 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것들을 따로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는 요청하시는 영상만 준비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골리앗, 네, 골리앗 버건디 골리앗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Trying to go somewhere new. And I try to crack this iceberg open till it shatters.